미국인의 현지처입니다. 철새처럼 왔다 사라지는 그를 기다리다 못해 다시 한국 청년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금방 진 여자죠. 굴레벗은 말이 되어 떠돌아다니는. 형이 새파란 계집애를 저승 동반자로 삼은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랜 기간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지혜 작가님의 중편소설 사랑을 기다리는 의자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에는 장편소설 사랑의 묘약을 비롯하여 장단편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탄탄한 문장과 미려한 서사로 구원과 인간애를 탁월하게 조명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작가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작품 설명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십시오. 사랑을 기다리는 의자. 지연이 성지혜. 2층 짓기. 떠나가고 돌아오는 출발점과 종착역인 버스 정류장 옆에는 새 가구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자렛 공예사 명성 가구, 알파와 오메가 간판을 단 가구점들이 황금물 아래 제각기 특징을 지닌 채 손님들을 맞이했다. 나자렛 공예사 현 사장은 30여 년 동안 가구업계에 몸담아 온 50 넘은 기능공이었다. 그는 헌 물건과 새 물건을 두루 사고 파는 물물교환의 명수이기도 했다. 고가구는 헐값에 구입하고 새가구는 정차를 남아 이익을 남겼다. 고가구는 성황근 그대로 팔고 헌 것은 새로이 모양을 바꾸어 팔아 수입이 쏠쏠한 편이었다. 더욱이 목수인 예수가 살던 지방 이름을 따온 간판을 달고 구유를 만들어 팔아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었다. 그에 의하면 구유는 성자를 상징하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도시인들이 구유를 화분대나 유리로 씌워 탁자로 사용하는 걸 선호해서 밥을 굶지는 않는다며 주님 후광은 영원하다란 말을 자주 했다. 40대인 명성가구 오사장은 주로 고급 가구를 취급했다. 그의 가구들은 번쩍번쩍 빛나는 값비싼 것들이었다. 그래서인지 부티나 보이는 고객들이 그 가게로 드나들었다. 손님들도 신도시 주민들만이 아니고 서울 시민 단골들도 많았다. 그는 한 달에 값비싼 선어벌의 장롱과 문갑과 화상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수완가였다. 내가 경영하는 알파와 오메가는 신혼부부를 겨냥한 값싸고 참신한 디자인으로 만든 가구 전문업체이다. 건설회사가 소형 아파트를 많이 분양해서 입주자들이 신혼부부나 젊은 핵가족들이 많아 물건들이 괜찮게 팔려나갔다. 혈혈단신인 나는 친척인 가구회사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술직보다는 판매직이 적성에 맞을 것 같아 가구점을 차렸다. 이 직종에 종사한 지 5년째 접어들어 가구에 대해선 웬만한 상식을 지니고 있었다. 지난 5월 30회 생일을 맞이하여 나는 현 사장과 오 사장을 불러 가게에서 저녁 파티를 연 적이 있었다. 우리들은 생일이 아니더라도 자주 모여 이웃 간의 유대를 다져오고 있었다. 차를 들며 제일 연장자인 현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대. 30이란 문턱에 들었으면서부터 노총각 딱지가 붙는 거야. 사실 노총각 딱지처럼 고약한 딱지도 없는 거라네. 아파트 추첨 딱지라든지 유명업체 딱지가 붙는 거라면 호재를 만난 듯 발밖에 덤벼들겠지만 나는 요즘 독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더 이상 나이를 먹으면 형의 발자취를 밟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서서였다. 형은 40이 가깝도록 독신으로 지내고 있었다.
혼자 사는 맛을 즐기기보다는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초라하고도 구질구질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형이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건 사법고시 10년 낙방이란 딱지 때문이었다. 그건 낡아 빠진 육법전서 나부랭이가 온몸에 문신처럼 새겨진 빛바랜 색종이처럼 볼품없는 딱지에 불과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을 증명이나 하듯 형은 갑자기 고시와는 담쌓겠다고 선언하더니 이혼한 부잣집 딸과 결혼했다. 그것도 1년이 채 안 돼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 그 여자와 동반자살함으로써 우리 집은 풍비박산하고 말았다. 형이 갑자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것도 수상쩍었고 딸 같은 새파란 계집애와 미래를 나누며 동반자살한 것도 내게는 수수께끼로 남았다. 형수는 가져온 재산과 남편 유산마저 챙겨가고 계집애 가족들은 유부남이 금지옥엽 같은 우리 딸을 지옥으로 유도했다며 악담을 퍼부어 어머니는 화병으로 숨을 거두었다. 나의 거북한 마음을 헤아렸는지 오사장이 다음 말을 함으로써 분위기를 한결 화기애애하게 이끌었다. 사랑의 행위 중에서 여자와 이청 짓는 것만큼 순수한 것이 없는 거야. 자네 빨리 결혼해보게나? 독신보다 여자와 더불어 공존하는 것만한 행복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옳은 말일세. 이청 짓는 건 비단 여자와의 관계만은 아니야. 가구를 만드는데도 적용이 된달까? 결속고 튼실한 제목을 구입하여 혼신의 기회를 연마하는 작업도 이청 짓기와 연관이 있는 거야. 단단한 기초 속에 철근을 세우고 벽돌 쌓는 집 짓기.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나? 진실한 바탕에 사랑이란 재료로 이층을 짓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라 할까? 현 사장이 양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 사고도 깊고 폭넓은 이치도 터득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막힌 문제가 있으면 나는 그와 의논하여 결정했다. 그렇다면 얼른 짝을 찾아 나서야 되겠군요. 나도 빨리 결혼할 생각은 하고 있었다. 형이 노총각 딱지를 빛바랜 색종이처럼 걸치고 있는 걸 보고 오죽 못났으면 저런 구질구질한 모습일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자 때문에 패가망신한 형을 생각하면 여자를 필요로 하면서도 여자란 존재가 두려워지기도 했다. 독특한 명기. 회전의자는 언제나 그렇듯 가로수인 은행나무 아래에 놓여 있었다. 대개의 경우 문 닫을 밤 10시쯤 다른 가구들과 함께 상점 안에 들어와 밤을 새우고 다시 이튿날 오전 8시쯤 그 자리에 놓이곤 했다. 붉은 비루드로 만든 큰 고급 회선의자가 길거리에 난정 건 엉덩이가 닿을 아랫부분 천이 변색되어 상품 가치가 없어서였다. 물건을 공급해주는 한국가구 장사장이 나를 쏠쏠한 그레처인 걸 알고는 앞으로 가구를 잘 팔아달라는 뜻에서 선물한 거였다. 이건 가구나 물건이 아니고 나의 작품이야. 신출 귀물한 007 가방도 우주선도 흉내 못할 독특한 명기란 걸 명심하게나. 의자를 두고 신출 귀물한다든지 명기임을 내세우는 그가 허풍 떠는 것 같아 나는 의문을 제기했다. 보기에도 괜찮고 중후한 멋도 풍기긴 하지만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소유가 된 이상 이왕이면 그의 허풍이 진실이길 바라며 나는 관심을 나타내었대. 그 모양만 보아서 어찌할 수 있겠나? 내부가 문제지. 정밀한 장치를 고안하여 이것을 만들기 위해 내가 가구에 바친 50년 동안 갈고 닦은 기회가 총동원된 셈이야.
솔직히 고백하면 그건 침대와 마찬가지라네. 비밀 버튼을 누르면 의자 앞부분에 숨겨진 매트가 튀어나오고 등받이가 뒤로 스르르 넘어지며 침대로 변해. 여자가 누우면 가슴 부분과 엉덩이 부분이 오르락내리락거려 과히 환상적이라고. 이를테면 섹스 침대라는 뜻이군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 반갑군. 여자를 만족시켜주는 것도 나의 만족도도 최상이지만 허리 디스크 환자도 고혈압 환자에게도 적격이라네. 의자 높낮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체형에 맞게 편히 쉴 수도 있지. 그야말로 다목적 회전 의자라네. 중국 황제들은 마차를 타고 다니며 여자와 콩닥콩닥 방아를 지었다던데 우리는 이 의자 하나만으로 마음껏 호사를 누릴 수 있으니 좀 좋아. 그 의자는 모 재벌이 특별 주문한 것인데 약물이 배어 엉덩이 닿는 부분이 탈색되어 이사장 것이 되었다 할까? 버튼 누르는 것도 간편해. 의자 밑부분에 있는 버튼을 발로 탁탁탁 세 번 누르면 자동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네. 시가로 따질 수 없는 고급 중의 최상급이라며 장사장은 무슨 대단한 진기품을 선사한 양 생색을 내었다. 나는 회선 의자를 두루 살펴보았지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그 의자에서 여자와 정사를 나누고 싶은 생각은 더욱 없었다. 어디 가도 편안한 잠자리는 얼마든지 있었고 젊은 데다 여자 다루기에도 자신이 있어 회전 의자가 아니더라도 마음껏 재미를 볼 수 있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은 돈이었지. 의자 따위가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순 없었다. 대신 그 진기품을 다른 신상품과 함께 거리에 내놓아 전시 효과를 노리고 싶었대. 대개 상점 앞에 내놓을 물건은 반짝 빛이 나는 값싼 신상품들이었대. 좋은 물건은 상점 안에 전시하고 그것들은 손님들을 안으로 이끌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대. 그런 물건 중에서도 회선 의자는 단연 돋보였대. 붉은 비로드로 감싼 목재와 장치가 고급스럽고도 고풍스러워 가구를 사러 온 손님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상점 매장 품목 중에서 의자가 제일 많이 팔린 것도 회선 의자 덕을 본 셈이라 할까. 어떤 행인은 회선 의자에 앉아 허리가 뜨뜻하다며 느긋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손님은 평생 회전의자 근처에도 못 갈 팔자일지라도 이렇게 쉽게 앉아보는 것도 복 아니겠느냐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서 나는 비닐로 바깥에 진열한 물건이에 씌우고 상점 안으로 들어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여자가 재빨리 뛰어왔으는 비닐을 뒤집어 쓰고 회선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비밀 버튼을 눌렀는지 의자 앞부분에서 매트가 튀어나오고 등어리가 뒤로 엎드려졌다. 여자는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짓다가 무엇이 좋은지 깔깔거리더니 이내 눈을 감고는 기척이 없었다. 순간 나는 여자가 숨을 거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비닐을 잘못 뒤집어 썼다가 공기 압축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급사할 수도 있으므로 비닐이 연거푸 얼굴을 쌓아나 여자가 푸푸거리며 눈을 감는 걸 목격해서 지레 겁을 먹었다. 나는 댕가슴으로 급히 뛰어가서 비닐을 힘껏 낚아채고 비밀 버튼을 닫았다. 순간 작동되었던 회선 의자가 멈추고 비닐 위에 쏟아진 빗물이 나의 발등을 적시는 것과 동시에 여자가 벌떡 일어났다. 깜짝 놀랐어요. 대기 물비랑 맞는 건 자유겠지만 남을 놀라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참으로 별난 얌체도 다 했다는 표정으로 여자를 노려보았다. 내가 화가 난 건
자신이 놀란 걸 남 탓으로 돌리는 여자의 무모한 짓거리도 있지만 비닐을 낚아챌 때 가구 모서리에 부딪혀 오른쪽 팔뚝에 상처가 나서였다. 그런 상처는 가구를 옮기다 보면 잘못하여 입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현재 입장은 달랐다. 가벼운 상처지만 내 실수가 아니고 여자 잘못으로 입은 상처라 생각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상대방 입장을 모르는지 여자가 자세를 곧잡으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어느덧 소낙비는 그치고 무지개가 하늘에 다리를 놓고 있었다. 의자를 보면 전 앉고 싶거든요. 의자는 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당연한 말을 왜 하느냐는 나의 의도를 여자는 다른 뜻으로 해석했다. 아니에요. 의자는 쉬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의자만한 쉼터는 없을 거예요. 길가에 나앉은 의자, 난 이 회전의자를 보고 나를 기다리는 쉼터가 있구나 싶어 쟁그름으로 달려와 대기 비닐 씌운 것을 알고도 뛰어든 셈이지요. 그렇다면 아가씨는 비를 피하기 위해 뛰어든 것이 아니고 의자에 앉기 위해 신뢰했다는 뜻이군요. 난 비 맞은 생쥐가 되기 싫어서인 줄 알았습니다. 변덕이 심한 여름 날씨였다. 장마철이라 언제 비가 올지도 몰랐고 일기예보도 오늘은 비가 온다고 했다. 우산도 준비 아니한 준비성 없는 머저리 같은 이라고 악다구니가 튀어나오려 했지만 여자의 다음 행동이 나의 화를 잠재웠다. 팔뚝에 피멍이 들었군요. 지혈이 아니 되어 피가 새어나오기도 하고 잠깐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치료해드려도 괜찮겠죠? 뒤늦게 알고 여자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좋습니다. 나는 표정을 바꾸고 흔쾌히 대답했다. 여자가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는 걸 허락한 것은 진지한 눈빛에 관심을 끌었고 물건을 팔아 매상을 올리려는 장사의 속셈도 들어있었다. 여자가 자청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빌미삼아 물건을 팔고 싶은 욕구가 불쑥 일어났다. 나는 여자를 가게 안으로 안내하여 선전용 책사가 놓여있는 따탕 옆 소파에 앉게 했다. 여자는 상대방 의도는 아랑곳 없이 백 속에 든 조그만 주머니를 꺼냈다. 주머니 안에는 간이 의약품이 들어있었다. 여자는 나의 오른쪽 팔뚝에 소독약과 연고를 바르고 일일 반창고를 붙였다. 혹시 불면증 환자라도 되셨습니까? 아니면 간밤엔 무슨 걱정거리로 밤을 지새웠기에 대낮에 노상에서 천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까? 남 간떨어지게 하고선 비로소 나의 분노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알고 여자가 훗훗 웃었다. 내가 잠든 걸 숨졌다고 잘못 아셨군요. 잘못한 것이 아니고 순간의 착각이랄지. 잠을 잔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죽은 채 하기 위해 눈을 감았단 말입니까?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여자는 다음 행동으로 나의 화를 잠재웠다. 단추가 떨어졌군요. 아가슴이 비쭉 보이는 건 볼썽사납죠? 차라리 아가슴을 드러내는 건 시원스레 보이긴 합니다만 단추도 달아드릴게요. 언제 눈치챘는지 여자는 바닥에 떨어진 단추를 손에 쥐고 있었다. 여자는 다시 백 속에 든 자그마한 플라스틱 통을 꺼냈다. 거기엔 미니 실패와 바늘과 가위가 들어있었다. 여자는 가위로 와이셔츠 앞부분에 달린 실밥을 오려내고 단추를 달았다. 지금 단 단추는 몇 번째 단추인 줄 아세요? 모릅니다. 가상자리 단추예요. 위에서 아래로 네 번째, 아래에서 위로 네 번째죠. 그렇다면 와이셔츠 단추가 일곱 개나 됩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게 좋겠지요. 아무리 단초일지라도. 여자 말을 듣고 나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갑자기 몸 마디마디에서 더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부끄러움을 당해도 기분이 좋았다. 그러고 보니 와이셔츠 단추 구멍은 두 개이군요. 일자식으로 꿰맨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았다. 두꺼운 천을 감안해서 옷과 단추 사이 거리를 잘 조정하여 꿰매 단추 채운 옷매 무쇠가 우둘투둘 아니하고 매끄러웠다. 모름지기 단추 하나도 제대로 잘 달아야만 옷의 품격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개도 있고 한 개도 있어요. 구멍 하나에 어떻게 단추를 달 수 있죠? 단추 밑부분에 구멍이 하나인 게 있는데 기억나는군요. 나의 겨울 코트에 달린 단추가 잃어버린 단추를 구하지 못해 입지 못하고 장롱 속에서 잠만 자고 있답니다. 나는 단추를 달며 세상 이치를 깨닫곤 해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다고요. 옳은 말씀만 하시는군요. 숨 한번 쉬면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고 눈 한번 깜빡이면 낙엽이 지는데 거짓말은 바람결에 흘려보내고 진실만 말해야지요. 세월이 살같이 지나가는데 거짓말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군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일과를 반성해보면 참말은 못하고 거짓말만 남발했다는 자각이 일어나곤 합니다. 어머니는 세월은 물같이 흐른다고 성년을 맞이한 막내를 바라보며 대견한 표정을 지었다. 20년 지난 세월이 엊그제 같다고 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낸 날들을 떠올리며 한숨을 쏟았다. 형은 세월이 살같이 지나간다고 했다. 표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며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화살을 겨누어 심장을 관통할 대상은 누구였을까? 언제나 그랬듯 화살은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 증오의 대상은 형수인지 열 번이나 사법고시 낙방케 한 세상살이에 대한 염증인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나약한 자신에 대한 환멸인지 나로서는 가름하기 어려운 난제였다. 빗나간 화살을 주워들고 형은 땀으로 얼룩진 얼굴로 쥐어짜듯 울부짖었다. 부메랑이여 제발 독침이 되어 나를 세상과 결별하게 해다오. 가까이에서 경적이 울렸다. 곧 버스가 떠난다는 신호였다. 저 회선 어사가 침대가 되듯 접어서 가방에 넣을 수 있는 다리미가 있다면 댁의 물 묻은 바지도 다려드릴 텐데요. 여자가 나를 향해 웃어 보이고는 쨍그름으로 버스를 향해 달려갔다. 나는 달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여자가 웃을 때 치아가 몇 개 드러났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윗니 아랫니 합해 20개는 될 것 같았다. 그건 활짝 웃을 때 썩 기분이 좋은 상태를 뜻하기도 했다. 여자와 교섭하고 나서 나는 상대가 웃을 때 치아가 몇 개가 드러났나를 유심히 살피는 버릇이 있었다. 극히 만족감을 나타낼 때 여자들은 꽃이 만개하듯 활짝 웃음으로 나를 기쁘게 했다. 따라서 치아가 20개가 드러나게 웃어야 최상의 만족감을 나타낸다는 것도 붕 소리내며 버스가 떠나고 난 뒤에야 나는 조급하게 소리쳤다. 그 백과 이 회전의사와 바꿉시다. 007 가방을 닮았다는 회전의사 못지않게 여자가 지닌 백도 다용도적인 구실을 하고 있었다. 더불어 매상고를 올리려는 나의 속셈이 여자 친절에 녹아버렸다는 사실도 뒤늦게 깨달았다. 불안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늘어갈수록 떠나가고 돌아오는 버스도 늘어만 갔다. 상점도 그에 못지않게 늘어나서 인구가 불어나면
한결 장사가 잘 되리란 상상은 빗나갔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손님들이 선호하는 기호도 달라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현 사장은 시골에서 구입해온 구정물통과 오줌통을 손님들에게 팔아 한몫 단단히 챙긴 것 같았다. 퀴퀴한 냄새와 지린내가 나면 근처에도 안 가는 것이 인간 속성인데 어떻게 버려야 할 고물이 고가로 팔리는지 모를 일이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달포 동안 꼬박 물속에 넣어두어도 나무가 갈라지지 않는다며 현사장은 역시 선인들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목재 하나 다루는 것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흐뭇해했다. 진귀품일수록 값나가는 거라며 지금은 고물을 구하지 못한다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구정물통과 오줌통을 거실에 놓아두고 진귀품이라 흐뭇해할 호사가들을 그려보면 입맛이 싹 떨어지군요. 무엇에 사용하려고 구입해 갈까요? 나는 그들의 별취미에 쓴웃음을 지었다. 용도야 다양하지. 구정물통은 화분 받침대로 오줌통은 금붕어나 올챙이 기르기엔 안성맞춤이지. 금붕어는 실내 장식용으로 애용하지만 올챙이는 무엇 때문에 거실로 모셔올까요? 올챙이를 길러 식용이나 약용으로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요즘은 자연학습용으로도 사랑받고 있어. 오줌통에 배어있는 오줌이 올챙이 밥으론 적격인가 보지요. 대소변이 오물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라 자연 공해가 될 터인데요. 하지만 그것들은 반짝 장사에 지나지 않았고 현 사장이 절개하는 건 변함없이 구유를 만들어 파는 것이었다. 오 사장은 고급 자개 품목들을 인간 문화재 작품이라 과대 선전하여 손님들을 끌어모았다. 때때로 눈먼 손님들은 입담 좋은 오사장 꾀에 넘어가 고급 자개농을 인간문화재 작품이라 여기고 목돈을 얹어 사가기도 했다. 물리 트인 눈치 빠른 손님들은 장농이나 화장대나 문간 밑에 인간문화재 이름과 낙관이 없다며 눈쇼핑으로 그쳤다. 장사는 속임수야. 이 속임수를 가슴으로 하느냐 머리로 하느냐 양심을 가슴에 묻어두고 하느냐, 선반위에 올려놓고 하느냐에 달려있어. 오 사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나의 눈치를 살폈다. 속임수에 대해 젊은이는 어떻게 판단하고 장사의 속을 올리느냐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 같았다. 순간 나는 거짓은 바람결에 날려보내고 진실만 말해야 한다는 여자를 떠올렸다. 저희 물건들은 값비싼 물건이 없는 데다 정찰되고 가구회사에서 철 따라 기간을 잡아 세일하라는 통보가 와서 양심을 선반위에 올려놓는 일은 없습니다. 나의 대답을 듣고 오사장이 이 금방진 놈 봐라 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자네는 베네짓으로 세파를 이기며 산다는 뜻이로군. 전 순수파 지향론자이지 옹호론자는 아닙니다. 오사장의 찌푸려진 미간이 펴졌다. 이상은 가슴에 묻어두고 현실과 손잡는 것쯤은 이해해야지. 오사장이 버릇처럼 말하는 걸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요즘엔 그 말뜻을 어느 정도 수긍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속임수 없이는 장사의 속을 올리는 건 어려운 일이었대. 인근의 가구점이 늘어갈수록 타격을 보는 건 나였다. 신도시 아파트에 신혼부부가 많이 몰려든다는 소문에 힘입어 값싸고 간편한 가구를 파는 상점들이 늘어나는 대신 실수요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오히려 노년층이나 중년층들이 공기가 좋아 숨통이 트인다며 신도시 아파트를 원하는 입주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가구에 관심 가질 나이가 아니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비만인을 위한 초고분자 식이요법이라든지 다이어트를 과학적으로 하여
감량 효과를 내는 방법에 몰두하는 일이었대. 일테면 분위기 연출이나 실생활보다는 내 몸 건강에 신경 쓰는 손님들을 위한 전문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무슨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 업종을 바꿔볼까 궁리 중인데 그 여사가 내 앞에 나타났다. 다리미를 가지고 온 여사. 가을이 끝나는 11월 하순이었다. 종착역에서 한 여자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여자가 버스에서 내릴 적부터 그 여자인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언제부터일까? 정확하게 여자가 떠난 뒤부터 나는 종착역을 바라보며 버스에서 내린 길손들을 유심히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나의 잠재의식 속에는 그 여자가 맑은 거울 속에 비친 또렷한 얼굴로 자리 잡고 있었다. 날마다 회전의자를 종착역을 향해 둔 것도 그러한 연유였다. 여자와 첫 대면이 있은 날 나는 소파 앞에 놓여있는 명함 한 장을 발견했다. 아마 여자가 가방을 열고 닫을 때에 떨어뜨렸던 것이라 헤아리며 명함을 훑어보았다. 정귀손이란 한글로 적힌 이름 석자 밑에 영어로 쓴 것 외엔 주소나 전화번호도 적혀있지 않았다. 어디에 살며 무엇을 하는 여자일까? 단박 나의 뇌리에 떠오른 건 디자이너였다. 단속에 맨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거든. 아니, 모델인지도 몰라. 어깨의 고운선과 롱다리, 옷 입은 매무새가 보통 멋쟁이가 아닌걸. 이 부분에 와선 나의 기계가 한풀 꺾였다. 신부감은 내 눈 높이였어도 아니 되고 내 눈 아래였어도 아니 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었다. 형제이긴 하지만 형과 나의 입장은 달랐다. 형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었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많아 부를 누리며 청년과 장년기를 보냈다. 우리 집 재산은 형의 무분별한 낭비벽과 자살로 거들이 났다. 나는 고학으로 겨우 야간대학을 졸업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자랐다. 그리하여 비록 이혼 경험 있는 여자이긴 하지만 감히 부잣집 딸이나 화려한 직업을 가진 모델가의 결혼은 원하지도 않았고 꿈꿀 처지도 아니었다. 나의 직업을 이해하고 따스함을 안겨주는 신부감이라면 다행이랄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상냥한 성격이라 비서직이라든지 명함이 영어로 적혀있어 외국인을 상대로 한 직업을 가진 여자일지 모른다며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잘못하다간 형처럼 여자 때문에 곤욕을 치를까 봐 두려워서였다. 나는 그 명함을 방 안에 있는 경대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큰 거울이 달린 자개 경대는 어머니가 사용하던 거였다. 명함은 거의 가게 한쪽에 놓인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보관했는데 그 명함만은 예외였다. 경대 서랍 안엔 어릴 때 찍은 어머니와 형과 나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형이 나에게 선물한 파카 만년필, 어머니가 남긴 유산인 가족 묘지가 있는 산문서도 들어있었다. 왜 귀중품이 든 곳에 여자 명함을 보관해 두었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만일 여자가 찾아온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장소에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간혹 여자가 단추를 달아준 와이셔츠를 입으면 꼼꼼하게 단 솜씨를 보고 어머니 솜씨를 떠올렸다. 그러면 어머니 외에 자상한 보살핌을 받은 건 그 여자뿐이었다는 생각도 했다. 그런 정감어린 생각도 여름이 지나 소매 짧은 게 아닌 긴 와이셔츠를 입자 여자 모습도 나의 기억에서 희미해졌다. 하지만 여자 명함을 중요한 곳에 보관한 것을 보면 은연 중에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나의 의도대로 귀손이 회전 의자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유난히 반짝거리는 오후였다. 귀손이 알파와 오메가 상점앞까지 와서는 회전하자 뒤 유리창에 기대어 있는 큰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있었다. 여자가 거울 앞에서 팽그르르 돌 적마다 미니스커트가 꽃잎 부러지듯 벌어지고 하반신이 보기 좋게 드러났다. 출입문 옆에 서 있는 나는 여자를 볼 수 있었지만 여자는 나를 못 본 것 같았다. 여자는 분홍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봄빛이 물어녹아 있는 것 같은 옷차림을 보고 의복이 계절을 타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선이 고운 어깨엔 가방 맨줄이 걸쳐 있었다. 제법 묵직한 것이 들어 보이는 전날과는 다른 큰 가방이었다. 나는 저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했다. 여자는 거울을 향해 상긋 웃어 보이고는 회전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실수하여 낭패당했던 지난날의 기억이 새로웠는지 곱다하니 앉아있었다. 바람이 스칠 적마다 은행잎이 팔랑팔랑 꽃잎 떨어지듯 떨어져 내렸다. 나는 여자 곁으로 다가가서 발로 버튼을 눌렀다. 회전의자가 침대로 변해지려는 순간 여자 입술이 꽃이 만개하듯 벌어지며 치아가 스무 개가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치 고사리 손들이 악수하자며 경쟁하듯 손을 내미는 것 같아요. 귀손은 지난번처럼 노상에서 눕는 따위 실수는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는지 몸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떨어져 내리는 은행잎을 받기 위해 스커트 자락을 쥔 손이 마치 은행잎처럼 보였다. 그 가방은 이리 주십시오. 내가 보관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의자 버튼을 닫고 가방부터 챙겼다. 혹시 버스 경적이 울리면 날래 시발점으로 달려갈 것 같아서였다. 생각보다 무겁지요? 다리미가 들었거든요. 무엇에 사용하려고? 의자가 앉기 위해 필요한 거라면 다리미는 옷을 다리기 위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나의 옷을 다려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기꺼이. 겨울 코트에 달 구멍이 하나인 단추도 준비해 왔답니다. 코트를 보지 않고 어찌 단추 크기를 알 수 있느냐 묻겠지만 대개 겨울 코트는 단추가 큰 것이고 만일 모양이 다르다면 여벌로 여러 개를 준비해서 헌 단추는 떼어내고 새 단추를 달면 되니까요. 그러기 전에 낙엽부터 쓸어 모아야겠네. 아무리 낙엽일지라도 밟힌다는 건 슬픈 일이거든요. 귀손은 거리에 떨어진 은행잎을 쓸어 모으고 나의 방으로 들어와서 있는 옷은 다 꺼내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다릴 것은 다리미로 옷을 다리기 시작했다. 누구 하나 손 봐주지 않은 독신자의 옷장은 불결하기 그지없었다. 귀손은 부지런히 움직여 무질산 방안 정리를 하고 너저분한 옷들은 반듯하게 다려 차곡차곡 옷장 서랍 속에 넣었다. 긴 잠에서 깨어난 겨울 코트도 반듯하게 새 단추를 달았다. 사랑이 부족한 아이는 쉽게 잠들지 않는다. 종이 울리자 평화 애욕은 아이들이 우르르 운동장으로 모여들었다. 민태희 원장은 계속 울리는 종을 마저 치고 나서 종탑 울타리를 둘러보았다. 철책한 조그만 화강암 비석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이 종은 평화 애욕은 설립자이신 여인구 전 원장님이 직접 관리한 것입니다. 저 종소리는 언제 들어도 맑은 가락 같아요. 화영이 태희 곁으로 다가가며 종을 올려다 보았다. 자원봉사자인 화영은 일주일에 두 번씩 이곳으로 와서 원아들을 돌보고 있었대. 예사종이 아니라서 그럴 겁니다. 기계로 찍어낸 것과 장인이 직접 무쇠를 불에 달구고
두드려서 만든 끝하곤 엄청 차이가 나지요. 태희가 다시 종을 쳤다. 무의식 중에 행한 일이었지만 운동장에 모인 원아들이 의아해진 얼굴로 원장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원장이 활짝 웃으며 입맞춘 양손을 펼쳤다. 원아들이 일제히 원장님 사랑합니다 하고 화답했다. 물론 장인의 혼도 배어있겠지만 종지기의 애승어린 손길이 더 한층 청음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화영의 칭송을 듣고 태희 얼굴이 밝아졌다. 나는 이 종을 치면 조모님 숨결을 느껴요. 원아들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한 태희는 여원장의 친손녀였다. 조모스라에서 자란 태희는 홍기에 접어들자 아버지 집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홍기를 앞둔 손녀를 두고 고아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보다는 유복한 아들 집이 나을 거란 결론을 얻고 여원장이 결단 내렸다. 피부치를 두고 자가용 운전사와 함께 외국으로 도망간 재벌이세 며느리 이야기는 한동안 참새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생모 불륜으로 태희는 아버지 사랑마저 받지 못하고 조모 밑에서 자랐다. 태희는 계모의 싸늘한 눈총과 아버지의 형식적인 강요에 의해 결혼을 했지만 1년도 채 안 되어 이혼했다. 조부의 후광을 입고 목돈을 챙기려는 남편의 계략적인 음모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종치는 솜씨도 내력이라는 뜻입니까? 그 모양만 그렇고 실제는 그렇지 못해요. 난 조모님 흉내만 내는 인형에 불과하지요. 종은 깨어서 망가질 때까지 봉사만 하는 거라 조모님을 닮았다 할지. 단단한 무쇠가 깨어질 리 있겠어요? 영혼이 댕그랑댕그랑 나는 봉사만 하는 일꾼입니다. 은밀히 외치는 것 같아요. 손녀가 이혼하고 여기 와서 생을 마치기로 결심하자 조모님은 종지기 역할을 내게 맡기셨어요. 너도 이 종처럼 되어야 한다며. 태희가 화영의 손을 잡았다.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따스한 감촉이 두 여자의 거리감을 단축시켰다. 화영 씨 손은 너무 고와요. 일할 손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막노동하기에 신분이 걸맞지 않다고 여긴다면 실례이겠습니까? 실례는요. 자원봉사원이라는 직함을 아무나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난 그 직함이 좋아 얼마든지 막노동을 하고 싶답니다. 화영이 하는 일은 화장실 청소와 원아들 목욕시키는 일이었다. 미안해요. 어서 빨리 화장실을 개조해야 할 텐데. 예산 부족이라 애육원 관리에 무척 애쓰시는 걸 난들 모르겠어요. 변기 밖으로 똥물이 튀어나왔다든지 벽에 낙서는 없었을까? 다른 건 걱정거리가 없고 낙서가 좀... 화영이 말끝을 흐렸다. 그럼 화장실로 가볼까요? 태희가 조급하게 물었다. 벌써 지웠는걸요? 어떤 내용의 낙서입니까? 개와 여자가 교미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 옆에 김말이란 이름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저런 서양인을 개로 묘사한 거로군요. 말이는 미국 남자와 한국 장녀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였다. 낙서한 아이는 누구일까요? 잘 알 순 없지만 외국 남자에 대한 원한을 가진 아이가 아닐지. 또 하나 더 있어요. 여자 나신을 그려놓고 유방을 빨며 잠들고 있는 남자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 그림은 흔하답니다. 사랑이 부족한 아이는 쉽게 잠들지 못하거든요. 한밤중에 놀라 깨어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나의 품속을 파고들며 젖을 빨고 싶다고 칭얼거리면 거절하지 못하고 애들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막노동보다 더한 일을 감수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손이 부끄럽군요. 화영은 태희 등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불쑥 일어났다.
천의 고아, 나는 비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요. 무엇을 준비한다는 건 그 대상을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나와 하룻밤 자고 나서 귀손이 고백한 말이었다. 귀손이 나의 옷을 다리고 방 안 정리를 끝내자 사정이 지나 있었다. 나는 같이 있고 싶다고 했다. 귀손 또한 나의 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손님을 방에 자게 하고 나는 가게 상품용 침대에 누웠다. 새벽녘이 되어 옆에서 무엇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었다. 귀손이 회전 의자에 기대어 잠든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의 잠든 모습을 지켜본 사람은 어머니 외엔 아무도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였다. 나는 일어나서 귀손을 껴안았다. 귀손도 기다렸다는 듯 남자 애무를 받아들였다. 회전 의자는 참수인을 맞이한 양 젊은 남녀를 반겼다. 우리는 서로에게 몰두해 있어 회전 의자가 재구실을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왜 비를 무서워하게 되었지? 순간 귀손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대수롭자는 질문인 줄 여겼는데 굳은 표정을 보고 나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거라 헤아렸다. 우리가 동거한 지 달포쯤 지나 그 이유를 알아냈다. 귀손이 밤중에 깊이 잠들지도 못하고 깨어나서 훌쩍거리고 있었다. 나는 귀손을 감싸 안았다. 왜 우느냐고 묻는 것보다도 상대를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질문하는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 여겼다. 악몽을 꾸었어요. 7살 아이가 광야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꿈은 아무나도 꾸는 거야. 난 곧잘 허허벌판을 헤매며 오줌 누는 꿈을 꾸기도 해. 그건 꾸며낸 말이 아니었다. 나는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심한 갈증이 와서 냉수 한 사발을 마셔야 했다. 귀손이 천의 고아임을 나는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다. 혈혈단신인 내가 귀손에게 풍기는 외로움의 근원을 못 알아챌 리 없었다. 어릴 적에 수해를 당해서 가족들을 잃었거든요. 밤새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아빠도 엄마도 오빠도 모두 숨지고 나 혼자만 살아남았지요. 엄마 곁에서 까무러진 나를 구조대원이 구출했죠. 깨어난 아이는 가족들을 잃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눈물은 뒤에 흘렸고 그 순간은 공포에 질려서 거저 멍한 자세로 떨고만 있었어요. 그런 악몽은 지금도 나를 괴롭혀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지요. 비 오는 날이면 더욱 그래요. 그날 뒤늦게 내가 처한 슬픔을 알고 통곡하다 구멍난 지붕 위로 쏟아지는 무지개를 보고 울음을 그쳤지요. 가족들 시체와 허물어진 집을 보며 겁먹어 있던 7살 난 아이에게 무지개는 참담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세상엔 노래 부르고픈 것들이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지요. 그 뒤 이제까지 무지개는 내 삶의 길조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무지개를 보고 우리 관계를 예감했어? 이야기 도중에 궁금증이 일어나서 내가 물었다. 물론이죠. 자꾸만 여기에 오고 싶었어요. 다리미를 가시고 고아로 자라며 나는 항상 누군가와 더불어 편히 쉬고 싶은 안락의자를 그리워했죠. 이튿날 귀손은 나랑 밤늦게 맥주를 마시며 다시 과거를 털어놓았다. 혼자가 된 나는 이모스라에서 자라다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우린 서둘러 약혼까지 했는데 나를 고아란 이유로 남자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여 약혼자도 나를 등졌지요. 이모마저도 세상을 하직해서 다시 외톨이가 되었어요. 천의 고아란 악몽이 되살아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자살할 장소를 찾아 나섰다가 이 회전 여자를 만난 셈이지요.
왠지 모르게 나를 만나고 난 뒤 자살할 생각이 없어지더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여기에 있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겠죠? 봄이 오면 어차피 떠나야 하거든요. 내가 바라던 바였다. 귀손의 고백을 듣고 무언가 석연치 않은 낌새가 엿보였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함께 살면 자연히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가능하다면 아픔에 동참하고 싶어졌다. 귀손이 들어온 뒤부터 가게 분위기가 달라졌다. 구석구석 놓여있는 먼지 낀 가구들이 반질반질해졌고 카세트에 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귀손의 밝은 표정과 상냥한 말솜씨에 끌려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다. 매상고도 늘어나서 우리 가게는 불황을 타지 않았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러다나 수저 하나도 옷도 신발도 제자리에 놓여 질서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실감나게 하는 최상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무엇보다도 식사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나를 즐겁게 했다. 귀손이 오기 전 빵과 우유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고 짜장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저녁이면 뒷골목 웃음 파는 아가씨 허벅지를 만지며 술잔을 기울이는 나날이라 토악질을 자조하여 위장병으로 병원 출입이 잦았는데 하루 세 끼니를 빠짐없이 대접하는 귀손의 정성어린 음식 솜씨에 힘입어 나의 위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진지해졌다. 식탁과 의자를 걸레질하며 귀손이 말했다. 가족 수는 넷이면 알맞을 것 같아요. 다섯이라도 나쁠 건 없겠지만요. 1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때? 우리에겐 가족이 많은 것이 좋잖아. 결혼 상대는 대가족 제도에서 자란 여자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아내 관이었다. 나는 홀로이지만 아내는 가족들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여자이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처가 가족들 속에 폭 파묻히면 내 가족 못자는 울타리가 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천의 고아일지라도 귀손이라면 나의 아내관을 바꿀 수도 있었다. 식탁에 앉으면 의자가 네 개가 가장 잘 어울리고 승용차를 타려면 다섯 이상은 탈 수 없잖아요. 당연한 일이지만 나는 그런 자잘한 것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승용차 대신 봉고차도 있고 트럭도 있잖아, 우리에겐. 봉고차는 간단한 가구를 실어 나를 때, 중형 트럭은 큰 가구를 실어 나르기 위해 필요한 거였다. 왜 와이셔츠 단추가 7개인 줄 아세요? 귀손이 실밥이 풀어진 와이셔츠 단추를 꿰매고 있었다. 앞가슴을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개수이겠지 뭐. 아니에요. 무지개를 가슴에 달고 싶은 인간의 바람을 알고 창조주가 태초에 그렇게 점식어 놓은 거예요. 나의 외모에도 여간 신경 쓰는 게 아니었다. 수염이 잘도 자라 하루에 두 번이나 면도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귀손이 직접 면도해 줌으로써 쉽게 해결되었다. 여러 해 동안 발에 무좀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귀손의 치료로 나았다. 아침 저녁 에탄올이 든 그릇에 나의 발을 담그게 하고 식초와 연고를 바르기도 하여 내 피부 속에 잠식해 있던 극성맞은 무좀균도 달아났다. 여자에 대한 올곧지 못한 시선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제는 여자 없는 삶이 무의미할 거라는 느낌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렇긴 해도 여자에게 너무 빠져서는 아니 된다는 고정관념과 봄이 오면 떠나갈 거란 생각이 앞서 경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연말이 다가와 공과금을 내기 위해 요금표를 훑어보았더니 전화요금 통지서에 국제통화료가 적혀 있었다. 외국에 전화를 건 적이 없는데 혹시 잘못 찍힌 건 아닐까? 나의 질문을 받고 귀손이 무한적인 표정을 지었다.
제가 워싱턴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 그런 친구가 있다면 왜 진작 알려주지 않고선 필요하다면 자주 전화 걸어보아. 친구도 형제 못자는 울타리가 될 테니. 그러면서도 귀손이 내게 고백하지 못할 사연을 안고 있다는 의심을 노상 배제하지 못했다. 세족식. 화영은 의자를 마주보게 놓고 그 사이에 플라스틱 세숫대야를 놓았다. 102명이 서로 짝지어 앉을 수 있도록 역시 그 개수 의자와 51개의 세숫대야가 준비되어 있었다. 종이 울리자 원아들이 배정한 자리에 앉았다. 자, 이제부터 우리 서로 발을 씻어주도록 해요. 먼저 오른쪽에 앉은 백합반부터 왼쪽에 앉은 장미반 친구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태희가 원아들을 삥 둘러보았다. 주말마다 행하는 세족식은 매번 짝이 바뀌어 평화 애육은 어린이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발을 씻어주고 씻음받는 것이 통과 의례처럼 되어 있었다. 잠깐, 원장님,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의자에서 내려 허리 구부리고 짝의 발을 씻어주려던 원아들도, 발을 내밀고 있던 원아들도 질문한 아이를 쳐다보았다. 벌써 가르쳐 주었는데 깜빡 잊었나 보아. 질문한 아이는 박민기였다. 옛 7살 또래 원아들 중에 민기는 보모들 사이에서 애어른이란 평을 듣고 있었다. 듣난 행동도 곧잘하여 자원봉사원들이나 보모들이 애를 먹기 일쑤였다.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러셨지?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의 질문을 받고 원아들이 희덕거리다가 너도 나도 한마디씩 했다. 서로 손잡고 웃는 것, 뽀뽀하는 건요, 보고 싶어 달려가는 것,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누어 먹는 것, 친구가 울면 같이 울어주는 것. 원아들 설명을 듣고 태희가 다시 설명을 보태었다.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보다 더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셔서 허리 구부리고 꿇어앉아 발을 씻어주셨지요.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짝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알맞게 데워진 물에 발을 담근 장미반 아이들에게 백합반 아이들이 짝의 발을 씻어주고 있었대. 난 싫어. 마리 발은 안 씻어줄래요. 민기가 얼굴을 찡그리며 싫은 몸짓을 했다. 무안을 당해 얼굴이 벌겋게 변한 마리가 고함을 쳤다. 관둬, 나도 싫은걸. 그들을 보고 원아들이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여러분, 쉿,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면 아니 됩니다. 태희도 화영도 아이들을 무마시키려 애를 썼다. 다른 원아들은 열심히 상대방 발 씻기에 열중하고 있는데 민기와 마리는 서로 노려보며 눈싸움을 하고 있었다. 태희가 민기를 교탁 앞으로 나오게 했다. 왜 마리 발 씻어주는 건 안 된다고 했지? 다른 원아들이 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태희가 물었다. 마리 엄만 장녀거든요. 민기가 탁 소리내며 침을 마루바닥에 뱉었다. 정 이렇게 나오면 나 화낼 거야. 태희가 마루바닥에 묻은 침을 휴지로 닦았다. 기지촌이 가까이에 있는 평화 애육원에는 고아 외에 기지촌 창녀 자녀들도 있었다. 하지만 고아나 창녀 자녀들이나 출생을 비밀로 하여 누가 어떤 부모 소생인지 태희 외엔 아는 사람이 없었다. 유독 마리가 한국인 창녀와 백인 사이에 태어난 튀기라 생김새를 감출 수 없어 원아들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대. 마리 엄만 창녀가 아니야. 잘못 알고 친구를 나쁘다고 오해하면 안 돼. 태희는 민기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 세우며
근엄한 표정을 지었다. 이래도 마리 엄마가 장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민기가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내 태희에게 내밀었다. 무슨 광고문 같은 쪽지였다. 그려진 발바닥보다 더 큰 발바닥이 큰 남자만 찾아오라. 이탈릭스로 쓴 큰 글씨가 태희 눈을 따갑게 했다. 태희는 가시에 눈이 찔린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고대 도시 에베소 벽에 세워진 장녀가 낸 광고를 어느 포주가 흉내낸 선전문이었다. 하얀 백지에 여러 개의 발바닥이 그려져 있었다. 이글 마리가 예수님 발바닥을 본뜬 글하잖아요. 민기가 실내 벽에 걸려있는 액자를 가리켰다. 애 어른스러운 행동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증오가 스며있는 민기 눈빛이 다시금 태희 눈을 찌르고 있었다. 액자엔 한 사진사가 찍은 눈 위에 찍힌 예수의 초상이 들어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눈에 덮인 중국 시골길을 한 사진사가 말을 타며 가고 있었단다. 의심에 잠긴 얼굴을 한 채 왜 의심이 가득 찬 얼굴을 했을까요? 손녀는 조모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전쟁이란 좀 무섭고도 견디기 어려운 고역 아니겠어? 수많은 죽음과 재산 피해와 수없이 넘긴 죽음의 공포에 질려 사신사는 정말 주님이 살아있을까? 만일 살아계신다면 이러한 혹독한 고생은 없으리란 이런저런 의심을 했었지? 말등에 탄 사신사는 오 주여, 주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배우면 전 의심하지 않고 주를 믿겠나이다. 그렇게 중얼거렸단다. 그때 즉시 사진사의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단다.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거긴 눈이 녹기 시작하여 여기저기 검은 땅이 나타난 보기 흉한 들판이었단다. 사진사는 마음에 들려오는 명령에 따라 말에서 내려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단다. 집에 돌아와 사진 찍힌 필름을 현상하자 거기엔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랑에 넘친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났단다. 그렇다면 저 발자국은 말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 발자국이겠네? 손녀는 조모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듣고 있었다. 그 액자는 여원장이 직접 구해와 벽에다가 못을 쳐서 그렸다. 예수 조상 외에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여원장이 식사 때마다 기도문으로 손녀와 원아들에게 외우게 한 걸 태희도 원아들에게 식사 때마다 외우도록 했다. 맞아, 이 발바닥은 예수님 발바닥이야. 태희가 단호하게 못 박았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나쁜 남자가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민기는 장녀에게나 찾아다니는 남자를 성스러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고집스런 표정을 지었다. 민기가 마리를 증오하는 이유가 또 있었다. 다른 원아들과는 달리 민기는 다섯 살이 되어 이곳으로 들어왔다. 기지촌에서 노점상을 경영하던 부모가 밤새 백인 병사에게 총살을 당했다. 그런 내력을 알고 있어 백인의 피가 섞인 마리를 좋게 볼 리 없었다. 남자도 예수님이 만드셨거든. 민기도 눈 위를 걸어다녀 발자국이 생기면 바로 예수님 발자국이 되는 거야. 민기도 마리도 예수님이 만드셨잖아. 아리송한 표정을 한 채 민기가 양손을 머리에 얹었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원장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자세였다. 앞으로 마리와 친하게 지내도록 해. 자, 이젠 내가 민기 발을 씻어볼까? 태희는 민기 등을 감싸안고 의자 곁으로 다가갔다. 화장실에 낙서한 아이가 민기인 걸 알고 있었지만 당분간 그 문제에 대해선 관망의 자세로 지켜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비밀로 하고 묻어둘지도 몰랐다. 아이들이란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을 테니까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을 되살린다고 해서 아이 건사에 이익을 줄 리는 없으므로 화영은 좌불안석이 된 마리 곁으로 가서 비어있는 의자에 앉았다. 마리에게 목례를 하며 웃어 보였다. 나랑 지내볼까 라는 표정을 읽고 마리의 굳었던 얼굴이 밝아졌다. 사랑에 굶주린 아이일수록 감성의 기폭이 심하다는 걸 화영은 자신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가족들을 잃고 갑자기 이모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이모부나 이종들의 친절과 냉대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부드러움은 모든 견고함을 녹이는 무기였다. 이모는 부드러운 여자였다. 미소 지으면 드러나는 송곳니가 부드러움을 한결 돋보이게 했다. 이모는 조그만 일에도 거부감을 나타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 거절에도 긍정적으로 했다. 신문 배달원들이 극성을 부리면 우리 가족은 무슨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적힌 표지판을 대문 앞에 걸어놓았다. 무슨 신문 절대 사절이란 문구는 사용하지 않았다. 오늘 학교 아니 가니? 식사하지 않을래? 등의 일상용어를 학교 가는 날이지? 식사해야지? 등으로 유도했다. 음식을 시켜 먹으면 식기는 언제나 깨끗이 씻어보냈다. 남편이나 자녀들에겐 항상 연한 배처럼 곰살맞게 굴었다. 화영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천의 고아인 언니 딸을 건사하며 가족이란 동아리에 서둘러 스며들도록 유아책을 썼다. 그건 예속이나 매달림이 아니라 자연 동화였다. 타인이 근접할 수 없는 가족이란 울타리에 화영은 거북한 혹이 되지 않아 마음이 편했다. 이모는 겉으로는 약해 보였지만 실속은 강한 편이었다. 이것 역시 부드러움이 많은 작용을 한 셈이었다. 이모가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면 화영은 그것을 피부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외인에서 비서식에 발탁되었을 때 이모는 언니 딸에게 권했다. 너는 이제부터 화영이란 이름이 아닌 귀손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정귀손. 상대방에게 정이 가는 귀한 손님이 되는 거야. 머릿결이 참 곱구나. 머리는 누가 빗어 주었니? 머리핀은 누가 선물한 거지? 세포 속으로 스며들었던 이모의 미소가 귀손의 얼굴에서 연초록 잎처럼 새록새록 피어나고 있었대. 마리의 머릿결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대. 제 머리는 아빠를 닮았고요. 머리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원장님이 빗겨주시고요. 초록색 리본 머리핀은 엄마가 주신 거예요. 국제적인 혈통을 지닌 마리를 보고 귀손은 영혼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거란 느낌이 들었대. 예수님 발바닥 그림은 어디서 가져온 거지? 지난 여름에 엄마가 미국 가기로 했다며 여기 온 적이 있어요. 머리핀과 초콜릿이랑 비스킷을 하나로 안고요. 가방에 든 걸 엄마 몰래 제가 훔친 거예요. 아무리 엄마 것이라도 훔치는 건 나쁜 짓이야. 발 내밀어 내가 씻어줄 테니. 귀손은 마리가 내민 발에 물을 끼얹었다. 현지처.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인근에 있는 가게는 대개 밤 10시면 문을 닫았지만 우리 상점은 근사엔 자정쯤 되어야 하루를 마감했다. 저 밝은 불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대낮의 밝음도 좋지만 밤의 밝음도 고객들의 구매작용을 일으키는 거니까요. 귀손이 출발점이면서도 종착역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을 가리켰다. 주유소와 세차장이 있어 대낮보다 밝은 불빛이 우리 가게 물건들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옆 공터엔 포장마차가 줄지어 있어 밤손님들이 많았다. 그들은 포장마차로 가서 술을 마시고 주유소에 들려 승용차에 기름을 넣고 우리 상점에 와서 간단한 가구를 사들고 귀가했다. 승용차의 실을 소가구인 서랍장과 타탁과 거울과 신문꽂이 외에 역시 의자가 많이 팔렸다. 어떻게 상술에 능한 꾀를 내었지? 나는 귀손의 기지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론 겁이 나기도 했다. 너무 똑똑하고 사리에 밝았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들 심중을 헤아리는 능력도 보통 여자와는 다른 특출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친절히 몸에 배인 선천적인 것보다 직업이나 환경에 물든 후천적인 거라며 귀손이 겪은 과거가 무척 궁금했다. 겁이 난다는 건 귀손을 의심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나에게 양해를 구하긴 했지만 일주일에 두 번씩 바깥 외출하는 것도 의심해 볼 여지가 있었다. 사람에겐 누구나 귀소 본능과 구매 욕구가 있잖아요. 귀소 본능과 구매 욕구를 더하면 알파와 오메가 가구 아니겠어요? 귀손이 뜸들이는 틈을 타서 내가 화제에 올렸다. 퇴근 무렵이면 집으로 들어가기엔 너무 허전하여 출출한 입을 메우고 그러면 손이 심심하고 그러다 보면 무엇 하나라도 사들고 귀가하고픈 것이 인간 본성이라는 거군. 그렇죠? 서랍장엔 주요 품목을 보관하기 위해 다탁은 가족들과 차를 나누고 싶어 거울은 가족들이 얼굴을 비춰보기 위해 신문꽂이는 방마다 배치해두면 편리할 것일 테고 의자는 얼마든지 있어도 좋을 쉼터이거든요. 그 모든 것에 가족들이 기뻐할 모습을 그려보며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 가상으로서 돋보이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발걸음을 서두르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군. 퇴근이 없는 나는 어디로 발길을 돌려야 할까? 허전하세요? 아니, 누구에게나 귀소 본능이 있다 했잖아. 이리 오셔요. 내가 껴안아 드릴게요. 나는 귀손의 품에 안겼다. 하루는 외국인 남자가 우리 가게에 들렸다. 귀손이 유창한 영어 솜씨를 발휘해 신혼 부부에게 필요한 가구 일체를 판 적이 있었다.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을 돕기 위해 나랑 함께 외국인이 거처하는 아파트에 갔다가 나온 귀손이 자조적으로 내뱉었다. 멍텅구리 계집애,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벌써부터 양코백이 놀이개가 될 게 뭐람? 20살 남짓해 보이는 계집애가 예순이 넘어 보이는 외국 남자와 동거하는 것을 보고 귀손이 비꼬았다. 괜한 일로 흥분할 건 없어. 우린 어차피 장사치야. 물건만 팔면 되잖아. 타이러면서도 나는 평소에 손님들에게 상냥한 귀손답지 않은 빈정거림을 듣고 의아해했다. 그날 오후 오사장이 우리 가게에 들렸다. 전화국에서 귀손 씨가 국제전화를 걸고 있던데 상점에서 국제전화를 건다면 내가 눈치챌까 봐 일부러 전화국까지 가서 전화를 건 것 같았다. 다음날 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어 귀손 몰래 전화국으로 갔다. 전화요금 낸 영수증을 내밀고 담당 직원에게 물었다. 장사를 하다 보니 손님들이 전화를 거는 예가 많습니다. 국내 전화가 아니고 국제 전화를 거는 얌체 손님이 들어 있어요. 이 전화요금 통지서에 나타난 국제 전화번호 주인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외국 도시 이름은 워싱턴일 겁니다. 조사해본 담당 직원이 대꾸했다. 조지 로이 씨입니다. 그분과 통화했더니 한국 외인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다는군요.
무언가 딱 끊어지는 소리가 나의 내부에서 들려왔대. 까는 전선처럼 연결된 실핏줄이 일시에 가위질 당하는 것처럼 따다다닥 소리내며 끊어지고 있었대. 워싱턴의 친구가 산다는 건 거짓말이었대. 숨 한번 쉬면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고 눈 한번 깜빡이면 낙엽이 지는데 거짓말은 바람결에 흘려보내고 진실만 말해야지요. 귀손이 한 말을 떠올리며 나는 우롱당했다는 창피함을 견딜 수 없었다. 광화문에 있는 외인 회사로 찾아가 조지 로이 씨에 대한 내력도 알아보았다. 조지 로이 씨라고요? 고집불통의 사나이지만 심성이 착한 남자였죠. 남자 직원은 묘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로 그분을 찾으시는가요? 한국가구공회사 장사장님 심부름 왔습니다. 사업상 거래 도중에 영수증이 잘못된 것이 있어 의논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유명 인사들을 상대하는 장사장이라면 조지 로이라는 사내와 죽이 맞을 것 같아서였다. 본국에 간 지도 이태가 지났는데 가만히 있자 여비서를 통해 여비서라면 정귀손 씨를 알고 계시는군요. 물론이죠. 거래상 가끔 만났는걸요. 워싱턴 본사로 연락해 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귀손 씨 행방을 알아볼까요? 여비서님은 퇴직했을 텐데요. 그렇긴 합니다만 모르고 계셨군요. 이건 비밀로 해야 될 일이지만 정비서와 로이 전 지사장님과는 현재도 동거하는 사이일걸요? 현지처 아시겠어요? 다시금 심장이 딱 쪼개지는 듯한 통증으로 나는 허우적거렸다. 내 몸의 가시를 베어버려라. 나는 봉고차를 몰고 여주로 향했다. 당장 귀손과 마주친다면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몰라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차를 몰면서도 나는 목이 터지게 욕설을 퍼부었다. 넌 어디서 굴러온 비렁뱅이야? 코쟁이와 사는 현지처라고? 그렇다면 난 뭐야? 그래, 난 성난 무소다. 넌 힘센 야생마가 되어볼래? 야생마는 날뛰어야 제격이지. 내가 길길이 날뛴다고 성난 무소가 빌빌거리겠어? 무소뿔은 두었다 무엇하게. 이 기막힌 무기로 내 허벅지를 향해 돌격하는 거야. 어때? 무소뿔의 위용이. 양코뱅이 성기보다는 강하지 않아? 허허허. 심장의 파열음이 욕설 속에 녹아들었대. 주차 위반에 걸려 교통경찰관에게 몇 번이나 주의를 받고서야 봉고차는 여주에 위치한 야산에 당도했대. 차에서 내려 산속으로 발길을 옮기면서도 나는 휘청거렸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살갗이 가시에 찔려도 계속 산으로 오르고 있었대. 어머니 품 같은 따사로움이 마냥 그리웠대. 어머니,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통곡하는 소리가 산새 소리에 찾아들었대. 어머니 무덤 옆에는 아버지 묘가, 그 아래에는 형의 묘가 있었대. 장례식 날이었대. 관 속에 누웠어도 어머니는 아들 곁을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운지 오른손을 내밀고 있었대. 이상하네요. 염습을 했는데도 오른손이 관 밖으로 나오다니요. 아마 유복자 아드님과 손 한 번 더 잡고 싶은가 보지요. 염쟁이는 나의 손을 어머니 손에 갖다 대고는 모친의 맥박을 짚어보라 했대. 손이 뜨겁군요. 맥박도 정상입니다. 나의 고백을 듣고 염쟁이는 대답했대. 당신은 효자이군요. 자풀이 도단한 어머니 무덤엔 들꽃이 피어 있었대. 보랏빛 들꽃은 한데 어울려 어머니 얼굴로 변했대. 휘휘한 바람을 타고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대. 어서 오너라, 내 아들아.
어머니는 오른손을 내밀며 나를 반겼다. 언제나 그랬듯 이곳에 오면 나는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 오른손을 보는 환영에 사로잡혔다. 어쩌다 꿈을 꾸어도 어머니는 오른손을 흔들며 나를 반겼다. 형의 시신을 묻던 날 어머니는 아버지 묘도 단상했다. 내 무덤은 필요가 없어. 어머니는 은근히 아버지와 합장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나는 손흔드는 환영을 보고파 어머니 무덤을 따로 만들었다. 나는 유복자라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었다. 추억이 없다는 건 애정도 없다는 것과 다름 아니었다. 내가 아버지 무덤에 벌초를 하든가 절을 올리는 건 아들로서 예우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다.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형은 나에겐 어렵고도 두려운 존재였다. 형에게 있어 동생은 그저 엄마 치마폭에나 파묻힌 여린 순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형을 마지막 본 것은 형이 자살했다는 통보를 받기 전날이었다. 그날 나는 공부를 하다가 창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가을볕이 창가에 머물고 있어 눈이 시렸다. 뭐 보고 있어? 등 뒤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까치밥.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혹시 잘못 대답한다면 달변인 형의 잔소리나 흉계를 들어야 했다. 고3인 내가 제일 싫은 건 형의 잔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나의 방 앞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어머니는 까치밥 세 개를 남겨놓았다. 두 개는 이미 까치가 쪼아먹어 감꼭지만 붙어 있었다. 달밤이면 하나 남은 까치밥은 꺼진 전등알처럼 나를 유혹했다. 당장 감나무에 올라가서 전등알을 따오고 싶었지만 매번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해 했다. 볼 것이 많은데 유독 까치밥이라니. 그건 탐욕이야. 까치밥을 쳐다보는 동생에게 탐욕이란 말을 함부로 내뱉은 형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마음을 비워라. 형은 감나무 뒤에 펼쳐진 산자락을 쳐다보았다. 우리 집은 전망 좋은 집이었다. 형이 부잣집 이혼녀와 신접살림을 차리기 위해 서울 외곽에 마련한 저택이었다. 형도 형수도 거의 1년간은 맑은 공기와 약수와 철 따라 변하는 산풍경에 매료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2년도 채 넘기지 못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형의 사전 외박으로 형수가 가출해 버려서였다. 꽃은 보면 볼수록 싱겁지만 단풍은 보면 볼수록 아름답단다. 하고 마는 단풍을 두고 까치밥이라니. 저 떨어지는 낙엽을 좀 보아. 난 요즘 보금자리에서 떨어지는 낙엽의 묘미를 느끼고 있어. 다음날 형은 계집애와 어느 야산에서 알몸으로 낙엽더미에 파묻혀 생을 마감했다. 나는 가끔 파카 만년필을 꺼내 낙서를 했다. 그날 밤 형이 동생에게 평소 애용품을 슬그머니 손에 쥐어주고 방을 나가던 모습을 그려보며 형이 나에게 애정을 쏟은 건 결혼 전후였다. 이미 나는 엄마 치맛자락에 파묻힌 여린 순이 아니었다. 귀골이 장대한 형의 의논 상대가 되게끔 자라 있었다. 형제끼리 나누는 의견은 언제나 형의 독선적인 고집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긴 해도 동생은 형의 의논 상대가 된 것이 마냥 기뻤다. 형은 형수와 데이트하면서도 나를 동반했다. 저택으로 이사했은 고3임을 감안하여 제일 전망 좋은 곳을 동생 방으로 정했다. 형수는 남편 말에 고분고분하며 시모나 시동생을 극진히 아꼈다. 그런 예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을 동안 뿐이었다. 형이 바람을 피우자 냉랭해지더니 나중에는 가출하여 얼굴조차도 내비치지 않았다. 낙서 내용은 한결같이 알몸으로 낙엽더미에 누워있는 형의 모습이었다.
계집애는 한 번도 보지 못해 형세만 그렸을 뿐이었다. 미리 죽음을 예비했을까? 형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달려갔을 땐 계집애 왼손바닥에 적힌 계집애 집 전화번호가 단서가 되어 그들의 죽음이 가족들에게 알려졌을 뿐이었다. 가족 모두 내엔 가시던 불이 지천으로 나 있었다. 매년 두어 번 성묘 올 때마다 벌초를 해도 가시던 불은 도단하고 또 도단했다. 얘야,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억상이 무너질 꼴도 당하기 마련이란다. 그러면 화풀이 대상을 사람에게 하면 아니 된단다. 내가 입은 상처는 내가 스스로 다스려야 한단다. 남에게 상처를 되돌려선 아니 돼. 연장을 들고 산으로 가거라. 낯으로 가시던 불을 베어라. 저 세상에서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아버님을 위해서도. 형의 시신을 묻고 어머니는 통곡하며 낯을 들고 지압이 무덤가에 난 가시던 불을 베었다.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가시를 제한다는 건 바로 내 몸의 가시를 벤다는 이치란 걸 나는 자라면서 터득했다. 탐욕의 가시, 미움의 가시, 증오의 가시, 거짓의 가시, 내 몸에 독버섯처럼 자라는 가시는 많았다. 어머니가 그러했듯 나는 낯으로 아버지 어머니 형님 묘지에 난 가시던 불을 베기 시작했다. 나를 지배하는 미움과 증오의 가시를 베어내었다. 귀손을 안고 정사를 벌이는 조지 로이를 향해 나약한 나 자신을 위해 가시던 불은 쓰러지며 나의 몸에 하나씩 빗금을 긋고 있었다. 상점으로 돌아와 나는 가게 문을 닫고 귀손을 방 안으로 불려들었다. 누구에게 당했지요? 귀손이 놀란 눈으로 나의 상처난 몸을 살피고 있었다. 가시던 불에게. 성묘를 가서 아버님과 어머님, 형님이 편히 주무시도록 가시를 제거하고 왔어.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이 입김으로. 귀손은 혀로 나의 상처를 핥고 있었다. 내 몸에 귀손의 입술이 닿는 순간마다 나의 몸은 고전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치 벽화에 그려진 빗살 무늬처럼. 출발점과 종착역. 떠나야 해요. 어둠이 온 누리에 깔리자 귀손은 가방을 들었다. 어둑신한 벽에 찍힌 귀손의 그림자가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잠시 여기에 놓아도 괜찮겠죠? 귀손은 가방을 회전의자에 놓았다. 회전의자는 전시용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처음 육체관계를 가지고 난 뒤 고장이 나서였다.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었어? 속이 빈 가방처럼 겉모양이 홀쭉해 보였다. 비어 있어요. 아니죠? 토큰 두 개와 50원짜리 동전 세 개가 든 지갑이 들어있어요. 빈 가방이라 했다면 여기에 장시간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아니지. 우리 함께 동거동락하자고 제의했을 거라고. 나는 목이 간질간질해 오는 걸 가까스로 참았다. 나는 귀손을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론 나를 억누르는 어떤 저함이 꼬리를 들고 있었다. 행선지까지 가려면 버스를 잘못 탈까봐 토큰 두 개가 필요하고 만일 심각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공중전화를 걸어야 하거든요.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과연 그렇군.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고 귀손은 희미하게 웃었다. 다리미와 바늘집과 의료함은 방 안에 있는 책상 위에 놓아두었어요. 그것들이 저에게 쉼터를 제공한 보상이라 여기신다면 더 바람이 없겠어요. 난 여자들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
저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궁금해한 적이 많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과 화장품 외에 한결같이 여자들 가방에게 환영받는 것이 있더라고. 그게 뭘까요? 껌. 하도 종류가 다양해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잠자리를 같이 하고서도 무엇이 그리 입이 심심한지 껌을 예민한 여자도 있었어.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대. 출발점과 종착역의 차이점은 뭘까요? 가게 문을 닫기 전 버스가 떠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귀손이 물었대. 만남과 헤어짐. 대답하면서도 나는 다시 말을 정정했대. 만났다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것. 서둘러 말했지만 더 이상 명쾌한 답이 없을 것 같았다. 여느 때보다도 저녁 식탁은 풍성했다. 내가 좋아하는 참게 요리도 신설로도 있었다.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은 가게 문을 닫고 늦은 저녁을 드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 서로 마주보는 것, 더불어 공존하는 것을 나는 늘 무척 꿈꿔온 것 같아요. 수저를 들다 말고 귀손이 양손으로 턱을 받치며 나를 응시했다. 뭘 망설이지? 그렇다면 가지 않아도 돼. 나는 와락 귀손을 껴안았다. 제발 있어줘. 다시 제의해도 동요의 빛 없이 귀손은 그대로 있었다. 침묵이 열 마디 거절보다 더한 압박으로 옥죄어왔다. 어디로 갈 거야? 여행의 목적지는? 나는 벽에 걸린 인력을 쳐다보았다. 28이란 숫자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왜 2월의 마지막은 31일이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3일 동안 더 귀손과 지낼 수 있을 터인데, 그래야면 1년은 368일이고 72시간이 더 불어난다면 생의 분기점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여유가 존재할 수 있을 터인데, 목적지는 없어도 정해진 곳은 있어요. 꼭 가야만 해? 그 말은 제발 가지 말아달라는 애원이 담긴 목소리와 다름 아니었다. 귀소는 대답 대신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정확히 새벽 5시가 되어 귀소는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이 시간이면 버스를 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침대에 누운 채 그대로 있었다. 형처럼 여자에게 연연해선 아니 된다는 자각이 뒤늦게 일어났다. 현지처 아시겠어요? 참담하게 일그러졌던 순간을 상기하며 나는 꼼짝 않고 누워있었다. 참 잊었네요. 저 인력은 영현씨가 떼어내도록 해요. 오늘은 봄이 시작되는 3월 1일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귀손이 먼저 하는 것이 지난 인력을 떼어내는 일이었다. 길은 언제나 열려있다. 문 손잡이를 잡은 화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노크를 하자 들어오시라는 민원장의 경쾌한 목소리가 심장까지 떨려오는 우울한 마음을 씻어주고 있었다. 근 한 달간이나 결근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저의 신변에 조그만 일이 생겼습니다. 조그만 일이 아니란 게 화영의 얼굴에 역력히 나타났다. 태희는 화영의 어깨를 감쌌다. 말씀하십시오. 무엇 하나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돕겠습니다. 제가 선 위치를 알 수 없어 길을 찾고 싶어서입니다. 길은 언제나 열려있지요? 다만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따름입니다. 길을 잘못 찾아 곁길로 빠져들어 혼란을 거듭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처럼. 화영은 망설였다. 어떻게 치부를 드러낼 수 있을까? 더욱이 자신이 현재 처한 입장은 여자로선 가장 지옥적인 삶이었다. 하지만 무엇 하나라도 고백하지 않고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정도로 추락해버린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선
시도라기 하나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이었다. 외인 회사 비서직에 근무하며 화영은 정귀손이란 이름답게 상대방에게 정이 가는 귀한 손님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미소작전으로 상대를 대했다. 독일인 토마스 헌트는 귀손에게 머리에는 꽃이 피고 입술엔 향기가 진동하며 발에는 은방울을 달았다고 칭송했다. 몸을 움직이면 악기 소리가 난다고도 했다. 악기를 해부하면 어떤 음이 울려 퍼질까? 헌트가 손으로 귀손의 육체를 그리고 칼로 쪼개는 시늉을 했다. 헌터에겐 농 익은 사과 냄새가 났다. 사과나무에 달린 가지처럼 귀손은 헌터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농 익은 사과 냄새는 부성애였다. 이모부에겐 전혀 느껴보지 못한 다른 냄새였다. 이모부는 친자와 제부딸을 구별하게 대했다. 제부딸을 구박하거나 박대하는 일은 없었다. 다만 포근히 안아주던가 이모 먼저 선심 베푸는 일을 하지 않을 뿐이었다. 항상 이모에게 이끌려 타의적인 애성을 베풀었다. 애성을 쏟는 것과 베푸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귀손은 처음 알았다. 쏟는 것은 무한성의 것이고 베푸는 건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다. 헌트는 비서 등을 쓰다듬으며 타일렀다. 난 귀손에게 나를 던질 수는 없어. 왜죠? 귀손이 갈망하는 건 부성애였다. 아버지 같은 남자에게 마음껏 애성을 쏟고 싶었다. 그리하여 안락하고도 깊은 잠을 자고 싶었다. 난 항상 마음이 초조해. 초조하다는 건 시야가 좁혀 보인다는 뜻과 같아. 무슨 말씀인지. 난 독일에 있으면 시야가 넓게 보여. 반대로 이렇듯 타국에 와 있으면 시야가 좁게 보여. 무엇 하나라도 표적의 대상으로 변해. 만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한 손엔 귀손을 감싸안고 한 손에는 권총을 쥐어야 하루를 넘길 수 있을 거야. 헌트는 캐비닛에 든 권총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권총의 힘을 빌려 잠을 자는 사나이. 난 침대 머리맡에 이걸 놓아야만 잠들 수 있는 머저리에 불과해. 헌트 다음에 나타난 남자는 안세훈이란 내과 의사였다. 오만하지만 여자에게 친절한 동안을 지닌 의사였다. 잠을 자지 못하신다고요? 세훈은 젊은 여자가 무슨 고민이 있어 불면증 환자가 되었을까? 측은한 눈초리로 귀손을 관찰했다. 권총을 머리맡에 두어야만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귀손은 힘없이 대답했다. 부성애를 느낀 이 세상에 단 하나 정붙일 수 있는 남자가 본국으로 되돌아가자 캄캄한 절벽에 가로막힌 서지로 변했다. 교통사고로 이모마저 잃어 허전함은 골수에 박혔다. 권총 구하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요. 모시고 있던 상관이 캐비닛에 든 권총을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귀손은 권총 소지자가 된 사실을 밝혔다. 그만 바보가 되셨군요. 상관의 고질병을 전수받은 내가 그 병 치료엔 전문의이므로 나를 믿고 따르십시오. 불면증 환자에겐 수면제는 비상입니다. 약을 남용하지 마시오. 세훈은 경찰서에 가서 귀손이 권총 불법 소지자가 아님을 밝히고 그걸 나라에 바쳤다. 그날 이후 귀손은 권총 대신 의사 품에 안겨 잠을 잤다. 수면제를 먹고 토끼 잠을 자는 것보다 의사와 함께 사는 잠은 달콤했다. 창가에 내린 커튼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다. 태희는 한올의 빛을 잡으려는 듯 창가에 몸을 기댔다. 빗줄기가 깍지 낀 태희 손을 거쳐 화영의 손에까지 비추었다. 결국 의사와 나눈 사랑도 얼마 가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세훈 씨에겐 어머니 이상의 사랑이 있을 수 없었고 저는 그들 모자 사이를 잇는 징검다리 구실을 할 수 없었지요.
현재는 미국인의 현지처입니다. 철새처럼 왔다 사라지는 그를 기다리다 못해 다시 한국 청년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금방 진 여자죠. 굴레벗은 말이 되어 떠돌아다니는.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지요. 타국인보다 동족에게 느낀 사랑이 더 포근할 수도 있을 테지요.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누구에게나 사랑할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의무 또한 있는 거니까요. 항상 제 위치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곳에 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고아들이 나의 분신처럼 느껴졌던 탓도 있고요. 잘못은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청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시 머뭇거리다 화영은 힘주어 대답했다. 이영현 씨, 알페와 오메가 가구점 주인입니다. 사랑을 기다리는 의자. 요즘 나는 자주 시계를 보는 버릇이 생겼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을 눈여겨보는 것도 일종의 버릇이라면 버릇이었다. 은연중 나는 귀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달포가 지나자 귀손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서울에서 찾지 못한다면 워싱턴이라도 찾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다. 귀손이 보고파 견딜 수가 없었다. 나를 이렇듯 사로잡으리라곤 예측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내 곁을 스치는 바람 같은 여자일 뿐이라며 체념하고 있었다. 내가 찾아간 곳은 평화 애육원이었다. 일주일에 두 번이나 외출하는 장소가 그곳이라는 걸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다. 봉고차를 몰고 파주에 있는 평화 애육원에 당도했을 때는 오후 3시가 지나 있었다. 귀손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도 빈손이 아닌 간식거리를 차에 싣고 길을 났었다. 빵과 우유와 과자류는 서울에서 준비했고 밀감 다섯 상자는 인근 상점에서 주문 배달시켰다. 혹시 여기에 정 귀손이란 30세 가량의 여자가 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수희에게 간식거리를 건네고 물었다. 글쎄요, 웬만한 분은 다 알고 있는데. 수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그만 책자를 들고 쭉 훑어나갔다. 여기 방문록에 기록된 명단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반문했다. 수인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 원장실에 가면 이력서가 있으므로 참고하라고 귀띔해 주었다. 원장님은 지금 별관에서 세족식을 거행하고 있으니 본관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수의 말을 듣고 나는 이것저것 눈치 볼 필요 없이 별관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뜻밖의 여자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으로 마주보고 앉았다. 오랜만이군요, 민태희 씨. 아니, 형수라 불려도 무방하겠지. 나의 자소서인 비아냥 그림을 듣고도 민 원장은 너그러운 태도로 나왔다.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올 줄 알았습니까? 잠시 여기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형수에 대한 분노가 되살아나 분을 삭히려 했었다. 나의 방문을 미리 예상했다면 시동생 자격으로 올 것을 예상했는지 귀손의 동근함 자격으로 올 것을 예상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었다. 제발 후자이기를 바랐다. 귀손에 대한 사랑은 형수에 대한 격앙된 분노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우리 애육원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민 원장이 웃었다. 꿇어 엎드린 자세로 나를 쳐다보며 이것저것도 아닌 해답을 듣고 나는 분노를 터뜨렸다. 어디 나의 발을 씻어보실까? 나는 원하들처럼 구두도 벗고 양말도 벗었다.
저 오만한 여자가 내 따위 남자에게 감히 발을 씻어주는 천박한 짓은 하지 않으리란 자신감을 가지며 어느 안전이라고 거절하겠습니까? 민 원장이 발 씻어주던 원아를 보모에게 맡기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나는 발을 붕등 소리나게 세수대야에 담갔다. 아유 깜짝이야. 아저씨 물이 튀겨 옷이 젖었잖아요. 옆에서 세족식을 하고 있던 아이들이 얼굴과 옷에 묻은 물기를 타월로 닦으며 싫은 표정을 지었다. 쉿! 조용히 해. 보모가 옆 아이들에게 다가가 주의를 주었다. 다른 아이들은 서로 발 씻는 데 몰두해 있어 나의 출입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만일 형님이 살아계셔 이곳에 온다면 형님 발도 씻어주겠습니까? 나는 예전의 시동생 발에 비누질하고 꼼꼼히 씻고 있는 민 원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럼요. 형님 발뿐 아니라 상해 발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상해는 형과 동반자살한 계집의 이름이었다. 민 원장 입에서 상해란 이름까지 튀어나오는 것을 듣고 나는 마음이 착잡했다. 하지 아니해야 할 질문을 한 것 같아 후회되기도 했다. 상해란 이름을 입 밖에 내고서도 민 원장의 모습은 단아하면서도 평온해 보였다. 시동생 발을 씻어주면서도 한 점 흐트러짐이 없었다. 사람이 낮아지는 데까지 낮아져야 한다는 건 어느 선까지 내려가야 하는 걸까? 허리를 구부리고 꿇어앉은 형수의 모습은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이치를 깨달은 성자의 모습과 다를 바 아니었다. 민 원장이 맑은 물로 내 발을 헹구고 나자 나의 분노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따져보면 내가 민 원장에게 분노를 품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잘못은 형에게 있었지 민 원장에게 있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형수에게 사과해야 옳을 일이었다. 형의 잘못을 내 조사에게 덤터기 씌우기보다 동생인 내가 덤터기 쓰는 게 훨씬 나을 법한 일이었다. 아무래도 상처는 동생보다 아내가 더 입었을지도 몰랐다. 죽음도 예사 죽음이 아니고 자살인데다 새파란 계집애와 함께였다. 자존심에 치명타를 입었는데 시댁 식구가 좋게 보일 리 없었을 거였다. 다만 내가 여태껏 형수에 대해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던 건 우리 집을 떠나기 전 어머니와 내게 내비친 냉혹감이었다. 가지고 온 재산만 가지고도 평생을 살만한 재력인데도 형 몫을 다 챙기고 떠났다. 만일 형수가 조금이라도 재산 문제에 대해 우리 모자에게 양보했다면 어머니가 화병에서 노인받고 내가 돈 때문에 타격을 입지 않았으리란 점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어수선해 있는데 민 원장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부턴 내 발을 씻어줄 차례입니다. 남자가 여자 발을 씻어주어야 하다니 전혀 예상 못한 일이라 당황해진 나는 얼른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오고 싶었다. 의자에 앉았던 아이들이 꿇어앉고 꿇어앉았던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 덧나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의자에서 내려 꿇어앉았다. 내 줄에 앉은 아이들이 일제히 짝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보고 나는 겸연쩍게 한마디 내뱉었다. 손해보신 일을 하셨군요. 발냄새까지 나는 내 발은 때밀이 하기에도 힘드셨을 텐데 원장님 발은 깨끗해서 물만 적셔도 될 테니까요. 밖으로 나오자 아직도 해는 서쪽 하늘에 걸려 있었대. 민 원장과 나는 원장실에서 차를 마셨대. 민 원장은 녹차를, 나는 커피를. 왜 커피를 들지 않습니까? 형수는 커피광이었대. 형수가 커피광이 된 건 형의 영향을 받아서였다. 형은 매번 차를 들면 잔이 아니고 사발에 가득 부어 마셨다. 두주 불사가 아니고 두다 불사, 알겠지?
호탕하게 웃는 형의 모습이 나의 뇌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사발체를 마셔대니 위장이 거북해서 끊었습니다. 혹시 형에 대한 미움을 사귀기 위해 애용하던 커피를 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커피를 들면 형의 잔영이 되살아난다는 말씀이군요. 따는 그렇긴 했습니다. 이혼녀와 고시낙방생은 한눈에 발과 죽이 맞아들였죠. 독신자 아파트에서 우리는 서로 이웃에서 살고 있었어요. 몇 번 서로의 보금자리를 왕래하다가 단촐한 처지에 돈이나 아껴보자며 의기투합하여 한 동아리가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 결혼으로 이어졌고요. 왜 형이 생의 마감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을까요? 형이 자살하는 데엔 내조자의 책임도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과 다름 아니었다. 그이는 항상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숨 쉴 수 있는 안락의자가 필요하다며 노래를 불렀지요. 해마다 낙방의 선잔을 마셔서 과로에 겹친 결과일 거라며 나는 그의 피로제가 되어야겠다고 작심했더랬어요. 형도 나이 많고 재력이 넉넉한 여자라면 충분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 여겼고요. 그렇다면 형은 형수님에게조차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단 말입니까? 나의 입에선 저절로 민원장이란 직함 대신 형수란 호칭이 새어나왔다. 순간 나를 따뜻하게 보살폈던 예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형은 평범한 사람은 못 되었다.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 불릴 정도로 인근의 소문이 짜하게 퍼져 있었다. 자신의 천재성과 부단한 노력이면 충분히 정상에 도달할 거라 자신만만해 했다. 거듭되는 낙방으로 인한 정신적 타격과 가정의 몰락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비록 이혼녀이긴 하지만 돈줄이 필요했을 거였다. 나의 뇌리에 강하게 박힌 건 형의 눈빛을 싸고 도는 광기였다. 파르스름한 눈동자의 어린 불꽃 같은 광기는 어느 순간 무언가를 터뜨릴 것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당신을 포근히 감싸주는 모성애와 생활의 여유가 쉼터가 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닌 걸 깨닫고 다시 방황의 늪에 빠지고 말았지요. 첫 결혼에 실패한 뒤라 재혼엔 실패하지 않으려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첫 남편은 탐욕자이며 호색가였지요. 처음부터 아버님의 강권적인 결혼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가 네 발 저림을 견디지 못해 뛰쳐나왔지요. 형이 새파란 계집애를 저승 동반자로 삼은 이유는 뭘까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건 상해와의 관계였다. 귀소 본능이겠죠. 어떻게 귀소 본능이란 고귀한 단어를 그들 불장난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대입 낙방한 상해는 중년 남자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가지고 섣부르게 뛰어들었겠죠. 그이는 막 정상에 도전하는 풋풋한 아가씨를 보고 자신을 되돌아본 거라 할까? 젊음을 누리지 못하고 오직 고실한 험난한 봉우리를 정복하려 했던 사실에 대한 허망함도 있었을 테고 성공도 못하고 실패한 처지에 더 늙기 전에 잃어버렸던 젊음이나 노려보자는 욕심으로 새파란 애를 필요로 하진 않았는지 그것이 죽음의 이유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죽음이란 영원한 잠을 의미하니까요. 죽음 외의 안식처가 없다고 여기고 순간의 충동에 못 이겨 행한 자의 행위 아니겠어요? 그런 유혹을 떨치기 위해서 인간은 신에 귀의하고 믿음이란 전신갑주를 입고 쉬지 않고 기도란 영양주사를 놓아가야만 진정한 안식처를 지닐 수 있는 거죠. 상해란 계집애가 손바닥에 집 전화번호를 적은 것도 귀소 본능과 관련 있는 걸까요? 아마 그렇겠죠. 중년 남자와의 이루지 못할 사랑을 죽음으로 마감하려다 순간의 유혹인 줄 알고 집이 그리워 의식이 마비되어 가는 도중에라도 부모 품에 안기고 싶어 적은 건 아닌지.
형님을 용서하셨습니까? 나는 조급하게 다시 물었다. 상해는요? 용서라니요? 형수가 반문했다. 나는 그들을 미워할 자격도 용서할 자격도 없어요. 그들 자살을 내가 기여했지 그들을 구원하진 못했으니까요. 남편 외도를 알고 나 자신을 던졌어야 했어요. 헌신이나 희생이 싫어 미리 이식하면 울타리를 박차고 나왔으니까요. 자기 부족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되기엔 덕이 모자란 여자였지요. 위기에 처하면 누구든지 당황하게 되고 이성보다는 아집에 휩싸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건 나 자신을 위한 독백인지도 몰랐다. 귀손이 가지 않게끔 한사코 붙잡아야만 했다. 그런 이면엔 복잡다단한 갈등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귀손을 의심했다. 내일 떠날지 모레 떠날지 모른다며 불안해했다. 혹시 돈이라도 챙겨 도망갈까봐 노상 의심을 떨치지 못했다. 그것보다도 더욱 나를 짓누른 건 현지처럼 사실이었다. 밤마다 귀손을 껴안고 있어도 조지로이와 정사를 벌이는 환영에 시달려 분노는 좀처 사라지지 않았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나는 거울을 보았다. 귀손에 대한 욕망을 극복한 흔적이 뚜렷한가를. 귀손과 함께 있으면 욕망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이튿날 아침에 재발견하곤 했다. 종당인 귀손은 나의 아내감으론 부적당하다는 결론을 얻기에 이르렀다. 그래, 잊어버리자. 우리 사랑은 잠깐 앉았다 사라지는 흔들어자에 지나지 않았어. 자위란 건전한 자화상을 파괴하는 독소가 된다는 걸 왜 나는 일찍 터득하지 못했을까? 이 애욕은 원장님 소유입니까? 나는 가슴에 앙금처럼 남아있는 질문을 하고야 말았다. 형님 몫의 재산도 챙겨갔다면 완전한 형수만의 재산은 아니지 않느냐는 나의 계산적인 질문을 민원장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그렇게 돈독에 눈이 벌게 질 건 또 무엇냐고. 이렇듯 자선 사업이란 명목을 내세운다면 한 가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삶의 자본은 남겨두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과 다름없었대. 형님 몫의 재산을 내가 챙긴 건 없어요. 상의 부모님이 나에게 와서 협박을 해대어 형님 몫의 재산을 그분들에게 준 거지요. 어머님도 나처럼 그분들에게 당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조모님이 위독할 때 애육원을 나에게 넘겨주어 부채가 많아 나의 재산을 여기에 헌납한 셈이라 할까요? 이 애육원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이제야 오해를 풀었군요. 제가 쇠뚱빠진 시비를 걸었다면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관계는 예전처럼 유효한가요? 나는 낯을 붉히며 조급하게 톤을 높였다. 민원장이 양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숙였다. 화영 씨 고백을 듣고 두 분 사이를 알고 있습니다. 화영 씨라면 귀손의 본명이 화영이란 사실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평화 애육원을 다녀온 지 얼마 안이 되어 나는 귀손에게서 온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 주소가 없는 속달러온 편지였다. 알파와 오메가 가구점에서 보낸 3개월 동안 나는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영현씨가 내게 베푼 온정인지 내가 헌신을 쏟은 결과인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일군 화합일 거란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것이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못할 것입니다. 나는 미국인의 현지처입니다. 1년에 4번씩 와서 반 달가량 머물다가는 철새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한 남자의 배신으로 절망에 처해 있을 적에 직장 상관이었던 그가 유혹의 손길을 내밀자 나는 거절할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외로워서
그 외로움의 위안을 받기 위해 그리고 가능하다면 연인이 도달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외국인의 청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와 나는 1년 동안은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포용력도 있었지만 마음속에 쌓여만 가는 공허감, 내가 진정 꿈꾼 건 이러한 세계가 아니었다란 강한 거부감이 일어날 즈음 그는 본사로 발령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현지처가 되어 그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1년에 두 달은 그와 같이 지내고 열 달은 나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공허감을 견디기 위해 나는 자주 거리로 나와 버스를 타곤 했습니다. 한 정류장을 지나면 거리에 있는 어사를 보았고 어사를 보면 안고 싶어 곧장 내려 잠시 쉬어보는 것이 습관화 되었습니다. 그럴 적마다 동그라민 그는 정류장에 내리는 하나의 길손이고 나는 하나의 의자에 불과하다란 자괴감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내가 회전의자에 처음 앉게 된 그날은 삶의 의욕도 잃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남았다는 침잠된 늑새에 휘말려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겪었던 악몽이 되살아나 견딜 수 없는 혐오감으로 자살 충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모부와 이종사촌들은 내가 미국인 현지처가 된 것을 알고 양갈부라고 얕잡아 대하며 그들의 한 동아리에서 나를 몰아냈습니다. 나는 기댈 언덕을 잃었습니다. 날마다 불면으로 밤을 새우며 무력증과 이 세상엔 나 혼자뿐이라는 공포증에 시달리다. 결국엔 영원한 잠만이 이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거역하지 못할 의식처럼 나를 억누르곤 했습니다. 그날 나는 백 속에 수면제를 넣고 버스를 탔습니다. 적당한 장소에 내려 이 세상을 하직하리라 작정했지요. 정류장에 당도할 적마다 수면제 하나를 먹으리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쉽사리 실천에 옮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가까워 올수록 계획 실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굳혔습니다. 정류장을 열 번을 스쳐가도 내리고 올라타는 승객이 없는 오직 나만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는 지옥행처럼 보였고 운전사는 저승사자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창을 두드리며 악몽이 겹쳐 내가 이 세상에 없어져야만 공포증에서 해방된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마침내 종점에 도착하자 자살할 마땅한 장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나는 내가 숨질 수 있는 장소는 이 세상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웬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고, 죽을 수는 없다고, 죽음에 대한 강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리는데 나의 육안에 회전의자가 잡혔습니다. 저 의자에 앉아있다가 버스를 타도록 하자 반 시간가량을 더 기다려야 버스가 출발한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내내 서 있을 수도 없어 비도 내리는지라 적당한 쉼터는 바로 저기라고 되뇌며 회전의자 곁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회전의자에 앉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무심히 바라보았던 상극이라 여기던 출발점과 종착역이 서로 악수를 교환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출발점이 종착역이 되고 종착역이 출발점이 자리바꿈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남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의사라고만 여겼던 나도 길손이 된다는 묘한 감상에 빠져 이 의자야말로 나만을 기다리는 나만을 위한 의자이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꼬박 졸았던 겁니다.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사흘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데다가 비닐이 바깥을 차단하고 있어 순간적이긴 하지만 내부가 아늑한 밀실처럼 생각되었던 탓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비닐을 낚아채자 잠에서 깨어난 나의 시계 속으로 무지개가 비쳐들었습니다. 무지개를 본 순간, 아, 아직도 세상엔 노래 부르고 싶은 삶을 찬미하고픈 일들이 있구나. 무력증과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공포증에서 해방되어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픈 생각이 일어났던 겁니다. 떠나온 것이 새로운 만남의 예증은 아닐까. 이 명제를 두고 많이도 고민했습니다. 고민한 것만큼 실현하기에도 이런 시기인 것 같아 마음의 정리를 위해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나의 주변 일들을 마무리하고 나면 나만을 위한 의사를 다시 찾아 났을지도 모릅니다. 귀손이 떠난 뒤 나는 인력을 떼어내지 않았다. 시계가 바늘을 멈추고 정지된 것처럼 나의 하루는 언제나 2월 28일로 고정되어 있었다. 나의 일과를 매일 새로운 날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다. 귀손이 돌아와서 멈춘 시계에 밥을 주듯 인력을 떼어내어야 나의 하루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란 점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먼저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만 했다. 나는 아직 누구를 기다려본 적이 없었다. 참 기다림이 있는 한 나의 삶이 풍요로울 것이고 내일에 대한 참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귀손이 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기다릴 것이다. 나는 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던 연장들을 꺼냈다. 언젠가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진귀한 작품을 만들 것을 고대하고 보관해 두었던 것들이었다. 나는 망치톱 칼 등의 연장을 벼릴 것은 벼리고 손질할 것은 손질하고 난 뒤 목재와 비로드와 다른 재료를 구해와 의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모양 좋고 편안한 의자를 만들어 회전의자가 놓였던 자리에 놓아둘 것이다. 버튼만 누르면 신출귀몰하다는 회전의자와는 달리 편안한 의자를 만들 것이다. 귀손이 그 의자에 앉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하트형의 무지갯빛 팻말도 만들어 의자 옆에 세워둘 것이다. 거기에 적힌 내용은 귀손과 나의 사랑의 출발점이면서도 종착역이기도 할 명구가 적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사랑을 기다리는 의자라고.